오늘은 여기저기 잘 어울리는 라면 사리 준비했다. 전골요찌개류, 떡볶이 등 사리를 이용하는 모든 요리는 맛있다. 먼저 첫 번째는 간단하게 입맛 살리는 간장 비빔라면. 먼저 쫄깃한 식감 팽이버섯 한 봉은 필요없는 밑둥을 잘라내고 먹기 좋게 뜯어졌다. 소스에 들어갈 대파잎 약간은 쫑쫑 썰어서 소스 그릇에 담고, 알싸한 통마늘 한 개 다져서 담고, 진간장 3스푼, 상큼 식초 2스푼, 고소한 참기름 2스푼, 윤기나게 물엿 2스푼, 고춧가루 3분의 1스푼 넣고 골고루 섞어주면 소스 완성. 그 다음 풍부한 감칠맛 조미김 한 봉은 얇게 가위로 채썰어 준비하고, 물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팽이버섯을 넣고 골고루 저어서 숨이 죽으면 바로 건져서 찬물에 담가 식혀주고, 체면에 맞춰 물기를 빼줬다. 물은 그대로 사용하고 다시 끓어오르면 라면 사리 한 개 넣고 잘 풀어서 총 3분 삶기. 체면에 맞춰 찬물에 헹궈 면발이 탱글탱글해지면 물기를 한번 꼭 짠 후 그릇에 담고, 팽이버섯도 물기를 한번 꼭 짜서 한쪽에 담고, 소스를 골고루 뿌려서 김가루 올리고 깨소금 반스푼 올려주면 완성이다. 골고루 비벼 한입 먹으면 라면 면발의 고소함, 팽이버섯의 쫄깃함과 김의 감칠맛이 어우러져 손이 바빴다. 두번째는 기절하게 맛있는 부대찌개. 달큰한 양파 반기는 살짝 굵게 채썰어 냄비에 깔아주고, 마늘의 민족 통마늘 2개는 잘게 다져서 담고, 대파 1개는 굵은 것은 반을 갈라 3cm 길이 정도로 잘라주고, 빠지면 안되는 스팸 200g 1개는 0.5cm 두께로 편 썰어 담고, 비엔나 소시지 15개는 오스타게 반을 잘라 담고, 맛을 한층 올리는 신김치 4분의 1 주먹 크기는 가위로 적당히 잘라 담았다. 양념은 케첩 소복하게 1스푼, 진한맛 굴소스 1스푼, 진간장 1스푼, 후추 약간, 칼칼하게 고춧가루 2스푼 넣고 중약불로 끓여줬다. 육수는 물 종이컵 4개, 풍부함 더하는 우유 1 종이컵 넣고 보글보글 끓어오르면 한번 골고루 저어주고 2분 정도 더 끓이고, 라면 사리 넣고 골고루 면발을 펴주고 3분 끓인 후 마지막에 고소함 추가하는 인스턴트 치즈 반개에 녹인 후 불을 꺼졌다. 그릇에 먹을 만큼 담아서 상상 그 이상의 맛, 입에 착착 붙는 부대찌개는 맛있다. 세 번째는 손을 멈출 수 없는 간식, 라면땅. 라면 사리 1개 110g은 먹기 편하게 한입 크기로 부셔주고, 중약불에 펴놀려 식용유 1스푼과 반스푼, 달궈지면 라면을 넣고 달달달 볶아서 라면이 갈색이 돌기 시작하면 설탕 1스푼, 물엿 2스푼 넣고 골고루 저어서 라면에 녹여서 코팅시키고, 라면 스프 3분의 1스푼 정도 넣고 휘뚜루마뚜루 섞어주고, 쟁반에 담아서 서로 붙어있는 것을 먹기 좋게 떼어주면 끝. 식은 후 접시에 담아서 한입 먹으면 바삭달달 짭조름한 라면탕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맛있다.